나는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습니다. 제67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국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축복이 있으소서. 실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죽음과 생명을 제정하시어 그것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그분은 칠천을 층으로 하여 차례로 창조하셨노라. 너희는 그것이 완전 무결하여 무엇 하나 결함이 없음을 볼 것이니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라. 결함을 볼수 있겠느뇨? 그런 후 다시 한번 눈을 들어보라. 피곤하여 있던 눈이 겸손하고 순종한 시력으로 돌아오리라. 실로 하나님은 가장 낮은 하늘 등불로서 장식하였고, 그것으로 사탄을 물리침에 유용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지옥의 응벌을 준비하셨도다. 주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사악한 응벌이 있나니 그들이 그것으로 던져줄 때 그들은 쉬는 소리 같은 무서운 비탄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 지옥은 분노하여 폭발할 것이니 불신자의 무리가 던져질 때마다 너희에게 한 경고자가 이르지 아니했느뇨? 라고 수화자가 질문할 것이라. 실로 저희에게 한 경고자가 도래하였으나 저희가 그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계시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신들은 크게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더라. 더하여 말하길 우리가 귀를 기울였다면 또는 숙고했더라면 우리는 타오르는 불지옥의 동료 중에 있지 아니했을 텐데라고 말하더라. 그들은 죄악들을 고백하나 타오르는 불지옥의 동료들부터 용서가 되지 않노라. 그러나 보이지 아니한 주님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관용과 큰 보상이 있노라. 너희에게 숨기어 말하는 것과 드러내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그분이 창조한 것을 그분이 모를 리 있느뇨? 실로 그분은 신비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대지를 유연하게 하셨나니 곳곳을 다녀보라. 그리고 그분이 베푼 양식을 섭취하라. 죽은 후에는 그분께로 귀의하노라.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대지를 흔들어 그것이 너희를 삼켜 버리지는 못하게 할 것이라 안심하느뇨. 아니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너희에 의해 응벌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안심하느뇨. 그때 너희는 나의 응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리라. 실로 그들 이전 백성들이 나의 경고를 거역했을 때 그들 위에 내려진 나의 벌이 얼마나 무서웠더뇨. 머리 위에서 새들이 날개를 폈다가 접었다 하면서 먹이를 채려고 덮치는 새들을 보지 못했도. 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의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유지할 수 없나니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의에 너희를 도울 주인은 누구이뇨? 실로 불신자들은 환상에 빠져 있더라. 하나님이 양식을 거두신다면 너희에게 누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느뇨? 그런데도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오만하도다. 고개 숙여 걷는 자가 낫겠느뇨? 아니면 바른 길을 걷는 자의 인도됨이
낫겠느뇨. 일로 가로되 너희를 창조하사 성장케 하고 듣는 능력과 보는 능력과 감각의 능력과 이해의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너희는 감사하지 않더라. 일로 가로되 대지 위에 너희를 번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늘 너희 모두가 그분께 집합되노라. 그러나 그들은 그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이 약속이 언제 실행되느냐라고 물음에 일로 가로되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으로 실로 나는 분명한 경고자에 불과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까이서 목격할 때면 불신자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찰 것이며 그것이 너희가 구하던 이행될 약속이요 라는 말씀이 들려올 것이라. 일로 가로되 나와 함께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 고통스러운 응벌로부터 불신자들을 누가 구제할 수 있을런지 너희가 생각해 보았느뇨. 일로 가로되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으로 우리는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에게만 이탁하나니 너희는 분명히 방황했던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일로 가로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려 물을 잃게 되었을 때 누가 너희에게 흐르는 물을 공급해 주겠느뇨.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 수라트 엘물크. 우리는 저녁 기도 후에 매일 읽습니다. 무덤의 고통에서 우리를 위해 증보하십시오.